역대 한 번도 경험한 바 없는 2,900 토지에 올라섰습니다. 부동산 시장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과연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 많으시죠? 아, 요즘 시장에 돈이 아주 많이 풀렸죠. 그리고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제 등 이런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서 전세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내 집 마련 전략과 그리고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신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2020년 부동산 시장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금리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자산시장으로 많은 투자 자금들이 몰려왔고, 부동산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나 매매가 상승이 불가피했던 한 해이고, 정부 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집값 상승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70대책을 포함해서 공급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면서 맞불 정책으로 정부는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세금 강화, 특히 세금 강화 측면에 있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취득할 때는 취득세도 처음으로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거래, 보유할 때 모든 세율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결국 그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전셋값 상승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셋값 상승도 결국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보다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9억 이하의 중저가의 수도권 외가, 오히려 지방시장이 상승했던 한 해이고, 그 역량은 유동성과 전셋값 상승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전략과 관련해서 보유세 및 부동 양도세 부담으로 6월 이전에 절세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청약이 아니라면 주택 임대 사업자의 보유분 매물이 출현되는 오는 2025년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게 딱 잘라서 어느 시기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부동산은 주식보다 사실은 변동성이 적고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를 때 20%가 올랐고 떨어질 때 20%가 조정이 되지 않고, 떨어질 때는 사실 오른 것보다 훨씬 적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버리면 사실 뒤에 따라가서 다시 사겠다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안정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 기다릴 때 사실 오른 것만큼 다 조정이 되어 있는 저점에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다른 거를 활용해서 자산을 더 불려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지를 장담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때 기다려라 라고 얘기는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불행하게도 전셋값이 지금 상승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저금리와 또는 임대차 입법으로 인한 거래가 많이 축소되면서 매물이 줄고 있는 걸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집값 안정도 기대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면, 집값이 떨어지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주택자들이 과연 물량을 많이 내놓을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확언하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 시장의 일부 매물들이 조금 출현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기대하는 수준의 집값 하락 수준까지 끌어내릴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청약 등을 통해서 청약 가점이 높거나 또는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무주택 특공 등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소외계층 내에서 집을 마련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여건이 되는 수준 내에서 내집 마련을 빠른 시점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집 사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실수요자라고 하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직까지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의 측면에서 보면 예. 너무 무리하게 뭐 영끌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동원하거나 하기보다는 앞으로 사실은 충분히 많은 물량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자산을 운용해서 목돈을 빨리 불린다고 생각하고 사실 청약 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강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예. 청약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나 그런 방법이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존 주택들 중에서 뭐 나올 수 있는 그 실제로 조금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금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되 안 그러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두고 사업 추진이 빠른 곳들을 잡게 돼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 기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평형을 아이들이 크면서 늘려와야 되거나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옮겨가야 되는 교체 수요자도 하나의 실수요자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뭐 12월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 집도 조금 올랐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집들이나 또는 그 평형이 조금 더 오르기 때문에 이 갭이 더 벌어지기 전에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교체 수요자들이 지금 최근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대출도 제한적이고 맞는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들이 아마 갭 투자나 이런 방법으로 먼저 사놨다가 다시 이사 날짜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세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지금 상황이 전세값 상승이 조금 더 내년 시장에도 이어진다면 갈아타기가 오히려 수월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런 교체 수요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혼부부는 오히려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포함해서 신혼부부 특공이 소득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아주 소득이 높은 계층이 아니면 또는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통한 앞으로 주택 마련이 수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사야 돼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전셋값 상승과 여전히 내년에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또는 지금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서 토지 보상금 같은 유동성 자금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단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폭은 올해보다는 조금은 수그러들 수는 있지만 전셋값은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내년 시장도 사실은 지역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은 전셋값 상승이나 매매 상승이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한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내년에든 언제든 가능하면은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신혼부부든 디테일하게 안 가더라도 사야 되는 게 너무 많이 미루도록 권유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 오르는 폭이 커버리고 적게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냥 기다리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조금 전에 그 우리 저 부동산 전문가인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신탁 센터장님의 말씀처럼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는 있습니다. 정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소 주변 상황에 너무 휩쓸리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통상적으로 오르다 보면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면 화폐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유동성이 만약에 지금은 시중에 돈이 많이 너무 풀려서 문제인데
이 돈을 만약에 다 끌어, 정부에서 끌어 모은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재무 상황에 맞게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 집을 구매하는 그래서 고민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자충우돌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